쉽사리입니다. 쉽사리. 약초면서 나물이고, 나물도 해 드셔도 되고요. 장아찌. 또 뿌리도 드실 수 있고요. 이거를 장아찌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쉽사리는 지금 처음 보거든요. 산에서 본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흔한 약초는 아닙니다. 이렇게. 끝에는 톱니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요걸 묵나물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약초면서 나물도 되고, 장아찌를 해보겠습니다. 쌀이 나물, 약초, 장아찌를 해보겠습니다. 쉽사리 저는 처음 봐요. 장아찌 담그려고 이렇게 씻었어요. 쉽사리 장아찌를 담아봤습니다. 쉽사리는 약초면서 나물로도 해 드실 수가 있어요. 잎도 그렇고 뿌리도 그렇고요. 뿌리는 조림이나 장아찌 해 드실 수가 있고요. 쉽사리의 효능은 돌처럼 단단하게 응고된 팩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쉽사리 꽃도 예뻐요. 관상용으로다가 심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뿌리는 지순이라고도 부릅니다. 추수루에 붓기 빼는 명약입니다. 얼굴이나 손, 발, 이유 없이 붓는 분들, 퉁퉁 부어오르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원기를 회복하고 혈당 수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약효를 볼수 있습니다. 간 기능 개선에도 좋고요. 암세포를 스스로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당뇨병에도 좋고요. 혈당 수치를 낮춰줍니다. 부인병에도 좋습니다. 여성분들이 드시면 좋겠어요. 흙으로 된 나물을 쌈으로 싸먹었는데 맛이 좋더라고요. 향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거를 삶아서 쌈으로 싸먹거나 부쳐 먹어도 괜찮습니다. 연하던 잎도 장아찌를 담그니까 조금 단단하면서 질긴 그런 맛이 있네요. 새순 나왔을 때는 순을 사용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뿌리 사용하고요. 뿌리를 조림이나 장아찌 아니면 차로다가 해 드셔도 좋고요. 잎도 차로 해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효능이 들어있는 쉽사리입니다. 탱란. 약초를 몰랐던 분들도 눈여겨보시고 한번 사용해보세요. 쉽사리 장아찌입니다. 간장을 한번 끓여서 지금 또 한번 끓여줍니다. 간장을 이렇게 부어줍니다. 간장을 부어주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감초를 넣습니다. 쉽사리라는 걸 처음 알았고요. 쉽사리 장아찌는 처음 담아봅니다. 이렇게 나물로 해드셔도 돼요. 삶아서 쌈싸 먹었고 생으로도 먹었었거든요. 그리고 한번 또 뒤집어 주면 되고요. 여기다 설탕이나 이런 걸 넣을 수 없으니까 감초를 넣으시면 아주 담백합니다. 여기다가 또 건고추를 넣으셔도 돼요. 건고추 그러면 깔끔하고 매콤한 맛이 납니다. 건고추 넣으셔도 돼요. 쉽사리 장아찌 이렇게 담아봤어요. 쉽사리라고도 하고요. 일명 탱란이라고도 합니다.